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태백에 유일사를 올라갔다가 예전에 이 골짜기를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주변의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은 장군봉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왔다가 아주 좋은 경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댁 주인장님의 어떤 허가를 좀 받고 경치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푸르름으로 아주 보기가 좋은데, 시원한 물도 많이 내려가고, 이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태백산 장군봉 천재단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댁 예전에 그 손님을 좀 모시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멋진 풍경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그 아름다운 경치를 좀 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오. 이래가지고 멋진 상경이 펼쳐지는데, 강원도 태백에도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풍경이 요즘같이 홍해로 찌든 세상에 또 이와 같은 초록의 세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태백에서 보기 드문 아주 멋진 산경이 아주 펼쳐지고 있는데, 초록의 시원한 장면이 여러분 그 화면에 아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유일사 주차장 약간 아래 펼쳐지는 그 널푸른 녹색 지대, 화면에 시원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도깨비가 올라왔다가 주인 어른의 양해를 받고 지금 멋진 초록의 풍경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이 오늘이 날씨가 약간 흐리기 때문에 저산 위로는 구름이 잔뜩 걸려 있고, 자, 시원한 저 위에 언덕에 보니까 그 산딸기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 어쨌든 푸르른 주변 경치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딱 해가지고 몇 분이야? 경치가 아주 아, 산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풀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실록이 아주 좋은데, 아이고.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